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죠. 강원도 화천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나섰다고 합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하며 길을 따라 이리저리 이동합니다. 볼풀장에 들어간 아이들은 대형 화면에 공을 힘껏 던져봅니다. 열악한 농촌의 교육과 돌봄을 개선시키기 위해 건립된 교육시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온종일 돌봄을 책임지는 화천 커뮤니티 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실내 놀이터를 비롯해 돌봄 공간과 도서관, 실내 체육관 등이 들어섰습니다. 센터는 새 학기부터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초등학교 1에서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평일에는 학교 뒤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아이들은 돌봄 교사와 함께 공부는 물론 체육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음 편하게 여기서 애를 맡기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화천군은 온종일 돌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내면에도 별도 커뮤니티 센터를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우 조리원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신혼부부들이 기구할 수 있는 주거 정책까지 마련된다면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